오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사실 이때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었으면 이 강의 제가 하나 많아요. 자, 우리가 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극복하는 방법은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렇죠?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도 이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제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의 이 근본적 원인을 모르고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여행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뭐예요? 원인은 모르고 여행 가면 스트레스 잠시 풀려 안 풀려요? 풀리지만 여행 갔다 돌아오면 스트레스 그대로. 예. 잠시 동안 여행 가 있을 동안 풀려. 돌아오면 또 스트레스예요. 그런 거를 증세 치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모든 문제를 다 증세만 치료하고 결국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자,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둠. 캄캄해, 너무 어두워. 이 어둡다는 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이 오면 됩니다. 예, 빛이 오면 돼. 예. 추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히터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열이 있어야 됩니다. 예, 따뜻함이 와야 돼. 예, 어떤 문제를 극복하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 다른 것이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만 제거해 주어서는 그건 증세 치료에 불과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의 해결이 중요하다. 이거를 아시면은 스트레스의 해결은 저절로 답이 사실상 나오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하죠? 자,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아니에요? 스트레스입니다. 미워한다는 거. 그 미워하면서 소화도 잘안 되고, 예,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예, 몸 컨디션도 미워하면 나빠지고, 화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화내. 아무런 막 그게 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까 그 옳다고 생각해. 아무리 옳아도 내 유전자를 끄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유전자 꺼, 내 유전자 꺼지든 말든 상대방 유전자 꺼지든 말든 그냥 화를 내고 미워하고 예.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죽음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고 내 유전자 꺼는 거고 그래서 내 유전자가 꺼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예. 암에도 걸릴 수도 있고 알레르기에 걸릴 수도 있고. 예. 이게 왜 그렇지?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 속인 거예요. 벌써 모든 원인은 내 속에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자, 그거.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죽음입니다. 스트레스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어둠은 빛으로 해결해야 되고, 차가운 것은 뭐예요? 열로서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사망은 뭘로서 해결해야 돼? 네? 생명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화내고 예, 미워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망이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다? 생명으로 옮긴다. 내가 이때까지 그 사망 내가 화내는 게 옳다. 내가 그런 놈은 미워해야지. 그런 철저한 무선적 생각, 조건적 생각. 그 조건적 생각이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뭐예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은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건적 생각 사고방식 속에서 하는 생각은 다 고정관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고정관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나머지는 다른 고정관념은 저절로 풀려버려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사망이다. 사망은 생명이 와야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세상, 사망의 세상이라는 것은 조건적 세상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 조건적 세상에서 내가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로 옮기면 스트레스는 뭐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가르침에 그렇게 빠져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사망은,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스, 사망을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뭐라 부른지 아세요?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뭐요? 증오,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미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워. 내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가득하다면 이해해 주죠. 그렇죠. 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를 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사랑이야.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고방식, 그로 인한 스트레스, 사망, 이런 것을 온통 다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다. 성경은 이 죄를 어떻게 없애주느냐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응, 죄를. 죄, 사망, 스트레스. 이거를 어떻게 없애주겠습니까? 방법은. 아니, 지금 제가 다 얘기했잖아. 그 성경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즉 조건적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사망을 없앨 수 있는 생명인가? 맞아요, 맞아요. 생명 맞아. 그래서 사망은 생명으로서 제거한다. 는 가르침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망할 것을 자기가 뭐예요?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없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딱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생명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교회 가르침은 이 사망, 즉 죄는 어떻게 없앤다고 가르친 줄 알아요? 죄는 죄가 가져간다 이거예요. 결국 이 조건적 사랑, 죄는 어디로부터 나왔어? 예,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맨 마지막 판에 이 세상 끝에 가면 이 죄를 누가 없앤다고? 예, 사단이 가지고 가서 사단이 죽어버리면 그때는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제가 믿었다고. 와, 지금 생각하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믿었던가? 왜 그런 것이 틀렸다는 생각을 내가 미처 못했던가?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그게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은, 희생제사라는 게 있거든. 그 희생제사는 결국 예수님이 죄를 없앤다는 건데, 그 희생제사,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죄를 다 지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어서 갔어. 그래서 죄는 뭐예요? 죄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어. 자, 그랬는데 그 죄를 이제 가지고 가버리는 그 재물을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가 끝에서 맨 끝에 가서 결국은 죄를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사셀 염소가 예수라야 맞겠죠. 그런데 그거를 사단이라고 가르쳐.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를 사단이라고 가르치는 교단은 이제 유대 교단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은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죄를 궁극적으로 죄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존재는 예수를 인정하는 게 예수가 아니죠. 즉 사망을 제거하는 것이 생명이라 이러는데 그 생명을 주는 예수가 없잖아. 무조건적 사랑을 대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죄를 누가 없애? 죄의 장본인인 사단이 가져가서 없앤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사망은 생명으로 없앨 수 있다. 어둠은 빛으로 없앨 수 있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냥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깊이 할수록 참 이 사망과 생명의 그 대결, 또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그 대결의 대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대결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해하자, 용서하자. 이렇게 돼야만 나도 생명을 받고 상대방도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살면서 살자. 그런데 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너무 끝까지 따지고 그 옳고 그름에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는 이게 옳아! 거기에 목숨을 바쳐버리면 결국 다 함께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그래서 그,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큰 진리적 원칙을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지고 와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스, 사망, 죄 이것은 결국은 어디서 해결이 된다? 뭘로 해결한다? 네,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제 이 원칙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원칙이 중요하지 않으면 막 이제 옳고 그름 막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옳고 그름도 뭐 속에서 옳고 그름이에요.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옳고 그런 거를 따지다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새끼들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엄마 품으로 가죠, 그렇죠?
그 무서움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거, 그것도 스트레스 아니요. 그 두려움이란 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암 환자의 두려움 뭐예요? 통증이 있을 때. 통증 없어도 두려워. 그렇죠? 강의실에서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렇죠? 강의실에서는 제법, 암, 이 새끼야, 웃기지 마. 뭐, 이제, 암에 대해서 내가 대담해줘요, 강의실에서는. 왜 그래요? 강의실에서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으니까 그래. 왜? 강의하는 그 내용이 바로 생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동물들도 두려우면 어떻게 해? 엄마 품으로 돌아가. 즉 사랑으로 돌아가. 거기서만 해결이 돼. 그것은 인간도 두려움은 다 어디예요?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아빠 품으로도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없잖아. 이제는 도로 엄마들을 품어줘야 될 판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존재야. 네.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 그러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항상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런 고정관념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며. 네. 나는 참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여행 갈 돈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스트레스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거는 결국 증세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럼 잊어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빠찡꼬 하면 돼.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예요? 도박도 있고 어떤 하나에 집중해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집중의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에 빠지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왜? 빠져 있을 때가 가장 뭐하니까? 편하니까.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빠진 것이 끝나면 또 뭐예요? 스트레스는 돌아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벌이에 빠졌어. 사업에 빠졌어. 뭐에 빠졌어. 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빠지려고 그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네. 스트레스 때문. 그래서 사단은 이 조건적 사랑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하여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빠져서 의미 없는 시간을 자꾸 보내게 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새끼들도 무슨 겁나면 바로 엄마 품으로 돌아가듯이 애들도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들 스트레스가 아마 우리 스트레스보다 더한 스트레스도 많아요. 네. 네. 여러분 애들도 부모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네. 맨날 때리고 맞고 학대당하고 그런 애들 요새 얼마나 많아요. 막 대리미로 막 지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얼마나 괴로운 스트레스겠습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거든. 그렇죠. 풀어야 되거든. 근데 풀 데가 있어야지.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학대하니,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일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그 스트레스에 꽉 찬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가족이 아닌데 뭐예요? 가족처럼 살아가면서 거기서 스트레스 풀고 있어. 아시겠죠? 왜? 그 가족 아닌 곳이지만 거기서만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라고.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면 여러분도 모르게 옛날에 그렇게 나를 예민하게 꼬집든 아프게 하던 스트레스들이 점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2부 세미나를 실제로 뭐 사정상 참석은 못할지라도 2부 세미나를 여기서 하듯이 여러분 꼭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들으면서. 이제 뭐 다,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 이 조건적 생각, 이거를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결국 내면의 환경을 내가 향상시키는 것이고, 내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유전자를 회복하는 것이야. 그게 바로 알파파를 만드는 것이고, 유전자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 네. 자,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병, 질병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여러분, 잘 알아요. 네.
제일 내 유전자가 회복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 생명의 품. 그러면 사망을 이길 수 있지요.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있다. 남자아이.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장난감 자동차,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원격 조정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왔다. 꼭 마음에 든다. 너무너무 좋다. 내가 막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만 가지고 놀래니까 또 맹숭맹숭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지고 나가서 폼을 잡아야 되잖아. 동네 조무래기들한테. 그래서 그 아파트 전 놀이터에 이제 가지고 가서 탁 하니까 아이 꼬마들이 와서 와! 이야! 진짜 멋지다! 이야! 최고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아주 불행한 아이가 있어. 맨날 아빠한테 얻어맞는 아이. 맨날 아빠는 술밖에 모르는 아빠. 장난감이란 것은 아빠가 사준 일도 한 번도 없는 그런 12살 먹은 놈이 지나가다가 봤어. 부럽고 부러워 죽겠어. 그렇죠? 그래서 뺏어가지고 도꼈어. 여러분 그 뺏긴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에게는 장난감 하나 뺏긴 거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뭐 뺏긴 거요? 생명을 뺏긴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전 재산 날린 거요. 얼마나 슬퍼. 괴로워 안 괴로워? 애기가 어떻게 하겠어? 이러겠어? 스트레스가 막 극심하겠죠? 어떻게 하겠어? 하는 거요. 괴로워 죽겠어. 그 억울함, 그 증오, 그 분노, 막 유전자 뭐예요? 막 꺼져. 그래서 참 이 막 마음대로 화내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일로 다 있는데. 막 죽을 맛이 아니요. 사망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포로가 되어버릴게. 자, 죽겠어. 그러면, 그 꼬마에는 이상구 박사 강의도 아직도 안 들어왔어.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법을 모를까? 알까? 모를까요? 강의 안 들어도 압니다. 강의 안 들어도 알아. 그 스트레스를 풀 곳은 엄마 품밖에 없다고. 다른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풀어? 뭐 삼촌한테 가갔어. 예? 대통령한테 가갔어.
구청장한테를 가갔소.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이때 이 엄마가 조건적이면 애들 스트레스 안 풀립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엄마가 조건. 엄마가 조건적인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병신아, 너는 맨날 뺏기고 댕겨. 예, 네? 네, 이런 엄마들 있어. 네? 위로해 줄 줄은 모르고, 항상,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예. 네? 그러면 얘는, 그런 엄마한테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고 싶게 안 가고 싶게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성격적 문제를 가지게 돼요. 왜? 이게 푹 풀리고 여유 있는 성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는 좀 조건적으로 그렇게 키우더라도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좀 무조건적 사랑을, 허락을 줄 줄 아는 사람. 근데 얘는 이제 엄마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이거 이제 집에 엄마 없으면 큰일 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럼 막 그 빈집에서 얘 마음이 어떡했어? 어? 그럼 막 들어 누워서 발광을 할 거 아니요? 와! 엄마, 어디가, 이제는 막, 차 뺏어간 놈이 미운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미워? 이제는 엄마가 미운다고, 이제. 크, 이 심각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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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야. 아시겠죠?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는 둘째 문제야. 뭐 전국 지옥은 뭐 헌해도 이 문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 하나님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산다면 그 종교 아무짝에도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 진리 사랑이 종교라는 것으로 둔갑을 해버렸어.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진리의 사람, 무조건적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예. 아, 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참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엄마 하고 갔습니다. 하더니 엄마가 있어. 엄마가 왜 그래? 엄마가 보니까 장난감을 가져갔는데 안 가지고 오거든. 이게 뺏긴 게 뭐예요? 틀림없어. 아, 이 엄마는 이 엄마는 위로할 줄 아는 거야. 여러분, 비판보다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위로자로서 존재하지 지적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아시겠죠? 말은 뭐예요? 100번 맞지. 맞아, 맞지만 그 속에 위로는 없어. 거기에는 정죄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합니다. 박수! 여러분, 네. 하나님 안에는 위로밖에 없어요. 위로밖에 없다고. 정죄란 건 없다, 이거지. 왜? 그 하나님,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리 와, 엄마가 가나서. 엄마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어떻게? 예,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시 어떻게?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기는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는 순간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오늘 우리 안 선생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해지고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동.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럴 때, 그래서 저도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저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더라면 뭐 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뭐,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 뭐, 정말 뼈가 깎이는 그런 고통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고통,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럼 죽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들고, 산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미국서 그 뉴스타트를 하고 그 산 속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숙소에서 나가면 뭐 산이에요. 근처 숲에 가가지고 성경책 주로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서 막 소리쳐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한 시간 후에 집에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에서 갈 때는 산으로 갈 때는 뭐요? 죽을 맛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온지 알아요? 그 돌아올 때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돌아옵니다. 그 이제 무슨 노래, 무슨 찬송이냐?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앞으로도 내 앞길이 험악하겠지. 그러나 주님만 이렇게 따라가면 스트레스는 뭐예요? 풀린다. 그를 제가 실제로 그런 삶을 제가 한 5년 동안 살았어. 그래서 자, 그래서 엄마가 알아줬습니다. 그 누가 뺏어 갔구나. 근데 여러분, 근데 엄마가 그놈이 누군지 찾아내야 되겠구나. 아주 나쁜 놈이구나. 우리 아들 장난감을 뺏어가다니 잡아서 고소를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 하지만은, 예, 네. 완전히 절대로 안 풀립니다. 왜? 그러면 그다음부터 얘는, 엄마, 그 새끼 찾아냈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하면 그 속에 무조건적 사랑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괴롭던 그 장난감 자동차를 빼앗겨서 괴로웠던 괴로움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엄마가, 그래. 몇 살쯤 돼 보이던? 12살 같아. 걔가 네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냐. 걔네는 아빠가 뭐요? 아마 돈도 잘못 벌고 맨날 또 때리고 이런 그런 장난감 자동차 한 번도 뭐요? 가져본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 얼마나 가지고 싶었을까? 이해하겠니? 이제 사랑의 마음을 싹트게 해줘야 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아빠, 넌 그 좋은 아빠가 또 이거 뺏겨도 아빠가 또 하나 더 새 거 사줄 수도 있는 아빠 아니야. 그러니 그런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싹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걔,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갔을 거야. 걔, 본래 마음은 착한 일 거야. 그래서 걔한테 그냥 선물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니? 그러고, 아빠한테 하나 더 사주려면, 아빠, 우리 아빠 사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10분 후에 그 녀석이 엄마한테 뭐라 그럴까? 그러면 아빠가 퇴근해서 올 때 사오라고 그래? 그러면 끝났어! 끝났어! 끝나고 어떤 기억으로 남게? 그래. 그 불쌍한 애한테 선물 하나 한 걸로 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이렇게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사는 길이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죠? 자꾸 여러분은 뭔가 다른 거를, 그래서, 뭔가, 뭐, 그래도 로얄 젤리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우리 집에 뉴질랜드에서 사온 꿀이 있어요.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네요. 예? 근데 저는 너무 달아 도통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얼마나 나에게 효력이 있고 좋은 건지를 모르면 자꾸 뭐예요? 어떤 물질들에게 의존하게 돼, 자연이. 자연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가 오든지 간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탁 오면, 기도를 탁 하고, 2부, 강의를 들어가지고, 예, 아까 그 CD 드린 거 뭐 이런 걸 듣는다든지, 그래서 탁 기도하고, 그 강의 듣고, 아,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망의 스트레스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얼마나 확실해. 다른 방법 찾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이제 스트레스가 팍 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라 그랬어요? 엄마 했듯이 여러분도 일단 하세요.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꺼진 유전자 켜주시지. 그렇죠? 예.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런.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삶을 살면서 뭐 돈 좀 못 벌어도 차 좀 싼 차 타고 댕겨도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죠. 왜?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생명보다 더 좋은 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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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 확실하게 됐습니까? 예! 네, 확실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유전자 다 생명으로 켜져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